신조 보이그룹 더 보이즈가 첫 정규 앨범을 내고 컴백했습니다. 지난 10일 정규 1집 리빌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17년 12월 데뷔한 이후 2년여 만에 나오는 첫 정규 앨범입니다. 데뷔 뒤 빠른 성장세를 보인 더 보이즈는 데뷔 이듬해 신인상 7개를 잇따라 거머쥐었고 지난해 미국 폭스5 토크쇼 굿데이 뉴욕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등에서 투어를 마쳤고 일본에 진출해 데뷔 앨범으로 주요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이그룹 에이티즈가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올해 아레나 월드 투어의 막을 열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첫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에이티즈는 이후 마드리드, 파리, 런던 등 유럽 도시와 일본 오사카와 도쿄, 미국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지에서 4월까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걸그룹 네이처가 지난 12일 일본에서 데뷔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네이처는 일본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타이틀곡 I'm so pretty, 수록곡 Oopsie, What's up의 일본어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I'm so pretty는 지난해 7월 네이처가 한국에서 선보인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내가 좀 예뻐의 일본어 버전입니다. 2018년 데뷔한 9인조 걸그룹 네이처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출신 소희가 지난해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신예 걸그룹 로켓펀치가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약 6개월 만에 컴백했습니다. 미니 2집 레드펀치인데요. 타이틀곡 바운시는 팀 크러쉬 장르의 팝 댄스곡으로 청량한 랩과 파워풀한 보컬이 더해졌습니다. 로켓펀치는 연희, 주리, 수윤, 윤경, 소희, 다현으로 구성된 6인조 걸그룹으로 지난해 8월 데뷔했습니다.